공채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공채 준비는 잘들 하고 계신가요? 며칠 전에 홈쇼핑 서류 결과가 나왔습니다.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. 저도 예전에 학생이었던 시절에 공채를 준비하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 번 붙고 떨어지고가 굉장히 막 일희일비하게 되더라고요. 붙었다 와우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떨어졌다고 실망하기도 하죠. 그런데 붙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. 이게 최종 합격이 아니잖아요. 서류 전형에서 붙고 안 붙고이기 때문에 붙은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서류 전형이 계속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한 번 통과되고 한 번도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. 지금 통과가 된 서류가 언제 또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공채에 임하셨으면 좋겠고,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떨어진 이유를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홈앤쇼핑 공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안 됐더라도 줄줄이 또 공채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게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. 사람 일, 내일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. 내일 또 어떻게 될지,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공채 발표가 났습니다. 어떤 걸 시험을 볼지 1분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. 준비 PT 그리고 미션 PT라는 걸 한다고. 이렇게 자기소개들은 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누가 저한테 자기소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보더라고요. 항상 얘기합니다만 홈쇼핑에는 답은 없습니다. 주어진 형식도 없고요. 그래서 1분 동안 자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으로,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, 1분 자기소개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, 나라는 사람을 1분 동안, 내가 살아온 20년, 30년이라는 시간을 1분 동안 축약해서 말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죠.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1분 동안에 다 못할 겁니다. 그런데 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. 그럴 때 흔히들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거냐, 1분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넣습니다. 그리고 나열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면은 핵심이 없어지죠. 1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3가지,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넣는다면 그 이야기에 심사위원들 생각을 이렇게 하겠죠. 그래서 너 핵심이 뭔데? 너는 뭔데?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은 이야기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볼 때 1분 자기소개는 가장 중요한 거는, 네, 역시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이스입니다. 보이스와 이미지.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좀 밝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활발한, 딱 봤을 때 엔돌핀이 느껴지는 형태의 뭐 화술을 쓴다,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낼 수 있는 이미지 연출, 뭐 헤어스타일링과 의상 선택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그거에 맞는 목소리. 물론 목소리는 어느 정도의 발성과 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속도와 높낮이를 통해서 리드미컬하고 활발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의 연출도 중요하고요.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그러한 연출과 함께 목소리의 속도와 톤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흔히들 얘기하는 아나운서 스타일의, 네, 자기소개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.